6장 하겠습니다. 6장은 성인들이 도에 들어온 인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5장과 이어진 내용입니다. 자, 상례 소거 고성의 상례 위로부터 바 그 고성의 이로부터 제시한 바 고성의 옛 성인들이죠. 고성은 옛 성인들의 입도 도에 들어온 그런 인연이 의외로 명백한 인연입니다. 명백하고 그리고 간이해서 불방생력하리니 그랬습니다. 예, 불방. 예. 여기서 아까는 그 이 성자였죠. 깨달을 성자인데 여기서는 또 덜생으로 쓰였습니다. 이자가 살필성도 되고 깨달을성도 되고 여기서는 뭐 던다 힘을 던다고 할 때 그 생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생력하리니 예. 자 힘을 드는 데는 방해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인차 공안하야 인, 차 공안하야, 이런 공안으로서 인해서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공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공안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이 관공서에서, 문서가 나왔다. 그래서 공안입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얼마나 불교가 그, 당나라라든가 송나라 때 얼마나 유행했냐면, 일반 이 공무원들이죠. 관리들이 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불교 공부를. 그래가지고 편지를 주고받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 원호국군의 그런, 그런 서장이라는 책도 있죠. 편지를 주고, 법문을 주고받는 거예요. 자기 수행의 견지를 묻고 답하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공안이라는 것은 화두라는 것은 일종의 그 두, 화, 간화라 그러잖아요. 화는 일종의 쓴 글, 말, 글과 말을 갖다가 공적으로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공안이 됩니다. 그래서 공안이 불교에서 약 1700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공안이 참 많이 있죠. 뭐 조주선사라든가 임재선사라든가 뭐 향암선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 공안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공안을 화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원불교에서는 의두라고 표현하죠. 자, 약 유 신해처면 만약에 신해처가 있으면 믿고 해 알 해자고 깨달을 해자거든요. 그러면 즉 여 고성과 파송하리라. 자, 만약에 예, 신해처 아 이거 참 얼마나 좋을까요? 신해처 하면 이 신 그리고 해입니다. 이 해는 오하고 같겠죠. 깨달을 오자와 같습니다. 순서가 신 그 다음 해 해오라고 하죠. 그 다음 수 그렇습니다. 수 그 다음 증 그렇습니다. 증 이게 순서예요. 아까 나는 깨칠 수 있고 내 안에 부처가 있다고 하는 또 스승의 말씀이 맞다고 하는 이 신이 있어요. 먼저 믿음이. 그러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죠. 공력을 들여서. 그 다음 깨쳤으면 되냐. 그게 다시 수. 일종의 수행이죠. 수행. 다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해서 깨닫기도 하지만 깨닫고 나서 진짜 수행이 필요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양성, 솔성이죠. 그러니까 케오를 했으면 한 번은 속을 수 있지만 두 번은 속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아 그렇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경계 경계 계속 내가 그 본래 그 마음 자리를
계속 확보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본래 마음대로 써먹는 거, 써보는 거, 이게 솔성이에요. 이게 수예요. 그러다 보면 증, 이것이 이제 같이 되죠. 증. 증이라는 것은 이제 확실하게 내가 오토가 되어가지고 경계경계에 내가 상당히 자연스럽게 경계에 놀아나지 않고 경계를 응용하고 자유자재로 내가 쓸 수 있는 경계가 된다. 그런 거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고성과 파수공행한다. 옛날 성인들과 재불재성과 파수공행. 이 파수공행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손을 잡고 공행. 함께 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의 매력인데요. 뭐냐면 믿음을 갖죠. 스승에 대한 믿음 또는 어떤 내 안에 부처가 있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깨닫죠. 그냥 믿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아. 예. 그런데 스승을 그냥 모시는 대상으로서만 스승이 아니라 잘 모셔서 뭐 하자는 거냐. 그 잘 모셔서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내도 나도 바로 그런 스승이 되자. 그래서 스승이 하시는 일을 내가 손을 맞잡고 함께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함께 의논하면서 그 스승이 하시는 일을 내가 뒷밟아 나도 더 시대에 맞게 내가 그것을 업그레이드해서 해나간다. 이것이 중요하다. 어쩌면 스승과 평등하면서 철저한 스승에 대한 신앙이죠. 예, 진짜 스승은 너는 나만 믿어라. 너는 시킨 대로만 해라. 진짜 스승 아닐 겁니다. 진짜 스승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뛰어넘어라. 청출어람이라고 그러죠. 나를 뛰어넘고 내 본뜻을 알아서 네가 한번 자유스럽게 내 그 재생의 목적을 너도 한번 해봐라. 네가 열애가 되고 깨쳐서 그것을 한번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이것이 바로 파수공행입니다. 참 얼마나 좋습니까? 예. 우리가 믿기만 하면 무명에 가리고요. 또 이해만 하면 사견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믿고 또는 이해하고 깨쳐서 이것을 계속 훈련을 통해서 수행하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확실하게 이 증, 이 증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원불교 말하는 출가이라고 할까요? 부지런 딴딴이라고 그러죠. 불태전이라고 합니다. 불태전. 불태전. 물러나지 않는다. 왜? 확실히 알고 그 안 것이 계속 반복 훈련을 통해서 힘을 얻어버렸어. 그래서 오토가 되었다. 어느 정도. 그러면 그 사람은 출가일을 올라간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아까 참 항마이만 돼도 파수공행하지만 출가이가 되면 확실하게 정말 파수공행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열애에 올라간다면 정말로 파수공행을 아주 기쁘게 법을 이어가면서 발전시키고 이 세상에 정말 낙원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웃으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정말로 이 뭐랄까 이 법위가 올라갈수록 행복합니다. 믿기만 해도 행복하고요. 해오를 해도 얼마나 행복한데요. 근데 그걸 수행하면서 아하 내가 변화되는 걸 느껴가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게 됐을 때 정말 행복하다. 그래서 법위가 낮을수록 사실은 행복이 덜하고 법위가 올라갈수록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다른 욕심은 안 내더라도 법위를 올려야겠다. 쉽게 말해서 내가 깨쳐서 세상에 유익주는 스승의 그런 본의에 최대한 근접해서 스승과 손을 맞잡고 내가 이 세상 일을 함께 해야겠다. 한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